이스라엘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가 개최되었습니다. 테라비브에서만 20만 명의 시위대가 운집한 곳으로 전해졌는데요. 주요 도시에 50만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약 960만 명 정도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구구정당과의 연정으로 다시 집권에 성공한 네타냐후 총리는 법관 선출에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대법원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 강화였는데요. 법관 선출에서 정부 여당 추천인이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또한 대법원 판결을 의회 반수 의결로 무효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삼권 분립을 무시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네타냐후 정부는 유권자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법 개혁안의 핵심은 국회 대법원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확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대법원은 국회의원과 총리를 견제하는 유일한 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을 막상 열어보니 대법관 임명권이 사실상 정부에게 있었죠. 네타냐후 정부는 사법 개혁을 통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과 대법원 간 권력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누가 봐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에 대한 개입이었습니다. 여당이지만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수수 등 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사법권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개혁안을 꺼내들었는데요. 2016년 처음으로 뇌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뒤 2020년 5월에 이스라엘 역대 총리 최초로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이스라엘 시민들은 정부가 이스라엘을 독재국가로 만들기 전에 민주주의 이스라엘로 남겨주어야 한다며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꽤나 오랫동안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95개 지역에서 사법 정비 저항 집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약 5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여당의 지지세가 강한 도시에서도 1만 명 가량 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시위에 참여하기 위한 결근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비판하며 자산을 해외 은행에 맡기는 등의 행동을 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야권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시민들과 함께 시위를 참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죠. 군에서도 반발이 일어났는데요. 이스라엘 군대의 예비역 등 군인들도 네타냐후의 사법 정비에 반대해 훈련 등 비필수적인 의무 이행을 거부했고요. 지난 6일에는 이스라엘 공군의 예비역 조종사들도 동원령에 불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750명 정도의 공군, 특수부대, 모사드의 엘리트 장교들도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 반발하며 정부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수호될 때까지 시위에 자원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죠. 지난 9일에는 시위대가 거리를 점거하면서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려는 네타냐후 총리의 일정을 막으려고 하기도 했죠. 특히나 시위를 하며 할수록 경찰이 항명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현재 치안 장관은 무구성행의 이타마르 벵그빌입니다. 그런데 가격한 진압을 요구하자 경찰들이 이에 항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현장 경찰관들과 정부 간의 갈등이 커져서 정부가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자처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부의 분열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러한 시민들의 반발과 정부의 분열을 보고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위대를 향해 체류탄과 물대포를 쏘며 강경 진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법개혁 리스크에 처한 정치 지도자가 탄 입법을 통해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 안간힘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 진행된다면 전례가 없는 헌법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부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다보니 미국도 조심스럽게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타협을 촉구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45분간 전화회담을 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건설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미국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화해와 양보를 권하면서 사법개혁안과 전국적 반발 사태 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적극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국내적으로 많은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개혁으로 인한 정부 불신과 혼란, 분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부적으로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7년 만에 외교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중동에서 이란 고립 정책을 폈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타격을 입게 된 모습입니다. 당장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에서 이란을 고립시키는 지역적 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외교 정책을 목표로 삼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반이스라엘 무장정파를 지원하는 이란을 주요적으로 간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과 안보 동맹에 힘쓰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중재로 인하여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화해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중동에서 미국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스라엘도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큰 위기에 봉착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또 팔레스타인 문제도 20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정세가 많이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시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치는 사람 없이 평화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종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